आप लोगों को जानकारी कौन सी चाहिए? हमें सारी जानकारी चाहिए जो इस रास्ते से लेकर के दिक्कतें होती है। हमको ये बताइए पहले पत्रकार कौन से हैं, चैनल वाले? खबर लहरिया से है। 새로운 물개들한 뜻을 가진 신문사 카바라아리아는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달리트 여성들이 운영하는 인도의 유일한 신문사였습니다. 무세타 पूछते हैं तो मैं भी पूछ लेती हूं कि आप कौन से कास्ट के हैं। अब वो कहते हैं मैं ब्राह्मण हूं तो मैं भी कह देती हूं मैं भी ब्राह्मण हूं।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인간을 네 개 계층으로 나누는 계급 제도인데요. 달리트는 이 네 개의 계급에 들지도 못하며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가촉 천민이었죠. 그래서 달리트는 어디에서나 가장 잔혹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을 이 사회 계층적 차별관행은 인도의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हमारे प्रदेश में दलित औरतों का पत्रकार के रूप में कोई सोच भी नहीं सकता। 14 साल में हमने इस मानसिकता को काफी हद तक बदला है। 카바라아리아 신문사가 문을 열기 전 부패한 데다가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한 억압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악명이 높으며 언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북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달리트 여성 기자가 취재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खबर लहरिया से है, वो पेपर भी है और चैनल भी है। तो जो चैनल है वो आपको यूट्यूब में मिलेगा और जो पेपर है वो आपको साप्ताहिक मिलेगा। अच्छा जी। 그러니 카바라아리아가 신문 발행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문을 연 카바라아리아는 15년이 지나자 온라인 뉴스 보도를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으로 만들어진 뉴스를 업로드했는데요. 아프기 망 नहीं है कि आपको यहां आने के लिए न्यूज़ अगर बनानी है तो आपको गाड़ी चलने की आपको नहीं है। नहीं मेरी नहीं है क्योंकि मैं तो अक्सर पैदल चलते हैं। निकल जाइए तू। ओके। आपकी आवश्यकता नहीं फिर हमको। हां। 그러나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의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 카바라아리아의 기자들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यहां एक अनपढ़ व्यक्ति भी नहीं है बोलेगा कि आप पैदल चलने वाले हैं। मीडिया जो है ना बाइक देती है, मोबाइल देती है। ऐसा कहीं कुछ नहीं होता। किराया देती है। आप किसी भी पीने का खर्चा देती है। आप मीडिया के अंदर जाने के पता है आपको क्या रूल होते हैं, क्या नियम कानून होते हैं? 하지만 그녀들은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 모든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취재에 나갔는데요. 우리 डिमांड केवल एक है कि इसको बीच वाले पेज नहीं छापने, यहां जो इसको मेन पेज। तो मैं आपको एक चीज बता दूं, जो आप कह रहे हैं जो आप बोलेंगे मेन पेज का खर्चा लगता है? बिल्कुल नहीं, बिल्कुल नहीं, क्योंकि जो खबर लिखनी होती है उसमें पैसा नहीं लगता है। पैसा आप लोग लेते होंगे, मैं वही बोल रही हूँ कि आपको लगता होगा ना, मुझे नहीं लगता है। मेन फ्रंट पेज पे छापने के लिए मुझे कोई पैसा नहीं देना पड़ता है, मुझे तो सिर्फ खबर देनी पड़ती है कि वो खबर लगाने लायक है फ्रंट पे या नहीं है। 그녀들이 편견과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는 무기는 스마트폰이었죠. 카바라아리아에서 온라인 뉴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수석기자 미라.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는 기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주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हमने अभी तक वो फोन चलाया भी नहीं है, डर लग रहा है कि कहीं बिगड़ ना जाए, कहीं कुछ ना हो जाए। ऐसा समय ही आ गया है कि उसके बगैर हम नहीं मतलब पीछे रह जाएंगे। 미라는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반문맹 기자들과 함께 디지털 매체로 변화해가는 언론의 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क्या उसको पत्थर मारकर हत्या कर दी और किसी पर भरोसा नहीं। एक लहरिया ही ऐसे न्याय दिला सकती है। एक हैरान वाली बात है कि थाने को पता नहीं, पुलिस स्टेशन को पता नहीं है, खबरें कहाँ गईं, कोई खबर दिखी नहीं रही है। खबरारिया ऑनलाइन न्यूज़ 부패, 여성에 대한 폭력, 파손된 도로, 부적절한 공공 의료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여기 मैं उस जगह से हूं। मेरे लिए तो बहुत ही रिस्की है। 불법 광산에서 아동 노동자로 일하면서 성장한 수니타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여성 범죄 전문 기자로 일하며 불법 광산 사업과 광산 마피아 그리고 정치인 간의 부패한 관계를 예리하고 대담하게 조사해 나갔고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기가 찬 수니타에게 가족들의 결혼에 대한 압박은 심해져만 갔는데요.
예비 신랑들은 일하는 아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이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울 건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타협할 건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죠. 인도는 지난 6년간 민주주의에서 우익 힌두교 권위주의로 빠르게 변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류 언론사는 자체 검열을 도입하거나 친정부적인 단체가 됐는데요. 그러자 독자적인 목소리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언론사들은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러한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미라는 1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힌두 유바 바이니의 차기 지도자인 사티암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가 이런 위험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카바라리아 온라인 뉴스의 성장을 이끄는 동안 그녀의 사생활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14살에 결혼한 미라는 보수적인 문화에 맞서가며 열심히 공부해 카바라리아에 기자가 됐죠. 그러나 미라의 남편은 그녀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집주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달리트 여성 아니 그냥 달리트 여성에게 방을 빌려주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본질적인 폭력성은 언제나 미라의 삶에 존재했는데요. 수니타와 미라를 비롯한 카바라아리아의 기자들은 인도의 가장 큰 이슈의 최전방에 서서 기사를 쓰는 한편 가정 내에선 그녀들을 짓누르는 전통을 깨부숴 나가야만 했죠. 미라가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해가며 어린 두 딸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린트 토마스 감독님과 수시미트 고시 감독님은 미라의 이러한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쏟아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됐죠. 특히 감독님들이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녀가 온라인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인터넷과 온라인 뉴스 보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신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카바라리아의 기자들은 과감히 스마트폰을 들고 취재에 나섰고 거침없이 온라인 뉴스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상류층 남성이 지배하는 언론 매체들 사이에서 그녀들이 보여준 행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졌죠. 카바라리아의 유튜브 조회수가 천만 뷰를 넘어 1억 5천만 뷰를 돌파하자 업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카바라리아는 그녀들의 소망대로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이고 모범적이며 세계적인 언론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쏟아낸 오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경기도 고양 및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아시아 경쟁 부문에 선정된 영화입니다. 올해 영화제에선 39개국에서 온 126편의 다큐멘터리 상영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오늘을 만날 수 있는 국내 다큐멘터리는 물론 신진 감독들의 데뷔작부터 유명 거장들의 신작까지 전 세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엄선해 선보일 예정이죠. 이외에도 특별전과 DMG POV를 통해 다채로운 작품과 함께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영화제는 9월 9일 파주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생중계를 시작으로 16일까지 8일간의 다큐멘터리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온 오프라인 방식의 개최를 통해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죠. 오프라인 상영은 고양 시내 메가박스 백성 및 고양 아람누리에서 진행하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인데요. 온라인 예매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현장 예매는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